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다시 만난대요. 에? 저의 정체? 흡혈귀? 글쎄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인간입니다. 자, 어딜 봐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써니? 디지는 뭔가 수상쩍네요. 이런 엄격하네. 라고는 해도 신기하네요. 어째선지 제가 방문한 토지에는 흡혈귀가 탄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지만 말이죠. 어라어라? 당연히 간단한 우연입니다. 저는 평범한 인간이니까 흡혈귀의 특수 능력 같은 건 이만큼도 모르는걸요. 그렇네요. 모르는걸요. 그럼 농담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죠. 다시 마개 오를 시간입니다. 긴 여행으로 지치셨겠죠? 잠시 동안 편히 있어주십시오.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지만요. 그러면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게 포박된 불쌍한 소녀의 이상한 일지. 옛날에는 어느 곳에 한 명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꿉친구와 함께 숲속을 탐험하니 과자집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귀여운 요정과 유령 여자애가 있었고 소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들었던 소녀와 소녀는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귀여운 비스킷 그 선배는 고방에 나 있었습니다. 그도 또 그 다음날 소녀가 봤던 것은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광기에 물든 흡혈귀였던 거예요. 광기에 이끌려 소꿉친구를 죽여버린 소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녀는 자신이 변화했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행복한 망상을 하면서 현실 도피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예, 어째서 흡혈귀가 그렇게나 슬픈지 말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포는 너무나도 적어서 찾는 것조차 불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불가능한 채 영원히 살아가니까요. 흡혈귀는 모두 고독한 자인 겁니다. 그것이 뒤집히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환상소녀의 인상한 망상이라 아니라면 아으.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기입니다. 이번 화자는 어느 사냥꾼 소년. 그는 하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안즈, 지켜봐줘. 나 좀 더 등을 펴고 힘도 길러서 강하고 멋진 어른이 한 명의 사냥꾼이 될 거야. 그래? 응! 그리고 말이야. 키가 크고 강해져서. 그리고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단순한 이야기다. 안즈가 늑대라는 것을 알았다. 늑대는 무엇보다도 위험한 마을의 전적이야. 그러니까 안즈를 처형한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처형이라고? 그런 건 내가 내버려둔 리가 없잖아. 네가 내버려두든 말든 관계없는 일이야. 안즈의 처형은 이미 결정됐어. 너도 견습이라고는 해도 사냥꾼이니까 준비하는 걸 돕거라. 왜 안즈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마을 주민의 손에 의해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일은 10시부터 부하들을 모아서 하는 회의가 있다. 너도 출석하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라고! 난 그런 거! 견습에게 발언권 같은 건 없어. 너는 입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난 이만 자나. 기다리라고! 어이! 없다는 건가? 그럼 됐어! 그쪽이 그런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옛날 어른들한테서 도망칠 때 썼었던 숲속의 이상한 비밀의 집. 안재를 그곳에 숨겨서 어른들한테서 지키는 거야. 혼자서라도 좋아. 마을과 맞서주겠어. 안재의 처형 같은 건 절대로 하게 두지 않겠어. 그렇게 결심했다. 왜냐면 여긴 숲. 나는 대체 무엇을? 맞다, 안재. 안재를 찾아야 해. 안재와 비밀 기지에 가는 도중에 헤어졌었지. 숲은 위험하니까 혼자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이쪽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빵 부스러기? 왜 이런 곳을? 어째서 제가? 아파, 아파. 어째서 제가 당신과 겁쟁이 인주제? 그만해, 신시여. 싫어요. 전 당신 같은 어리광쟁이가 정말 싫어요. 당신의 집도 싫어. 이 집도 정말 싫어. 아프다니까. 하지만 당신이 제일 싫어.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나. 당신 같은 건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미안해. 미안해. 이 녀석! 그만해, 신시야. 또 배를 괴롭히고 있어. 안재. 벨이 뭘 했다는 거야? 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거야? 뭡니까, 당신은? 언제나 절 방해하고. 벨은 내가 지킬 거야.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따위 절대로 못하게 할 테니까. 약한 자? 뭐냐고, 다들. 다들 이젠 됐어요. 벨,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손등이 조금 아파. 어라? 까져있네. 잠깐 보여줘봐. 씻겨줄게. 안재, 고마워. 언제나 미안. 괜찮아. 왜냐면 벨은 아무것도 나쁘지 않은걸. 신샤가 나쁜 거야. 언제나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왜 그 아이는 그렇게 벨을 싫어하는 걸까? 그건 내가 겁쟁이니까. 신시아는 겁쟁이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괴롭힘 당하는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약해서 싫어한다. 신시아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괜찮아, 벨. 너는 내가 지켜줄게. 계속 지켜줄 테니까. 벨! 벨도 쳐?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안재 토끼를 찾았어. 어머, 정말? 그럼 벨의 솜씨를 보여줄 테네. 약속이니까 기대하고 있어. 응, 맡겨둬. 뭔가 둘이서 외출하는 건 오랜만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별다른 이유는 아니지만 안지한테 내 솜씨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서부터야 곧 너의 처형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리가 없고. 총알을 일부러 빗맞춰서 안지의 비밀의 집으로, 안재를 비밀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좋아. 미안 안재, 빗나갔어. 쫓아갈 테니까 따라와. 정말이지 벨도 참 그대를 줘버리네. 알았어. 응, 나 쫓아온다. 응. 아, 막혔어. 어, 막혔어. 뭐야, 쟤는 그냥 막하잖아. 모든 걸 통과해버리네. 여기도 아니야. 저기 있다. 저기로 갔어. 저기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모두 놓친 나. 놓쳐버렸나. 게다가 조금 깊은 곳까지 와버렸네. 괜찮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길에 빵 부스러기로 표시를 해뒀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다니. 나 그렇게나 신용받지 못했던 거구나. 실제로 이렇게 헤매고 있었잖아. 오라? 어? 빵 부스러기가 없어. 빵 부스러기 같은 건 뿌려놔도 새들이 먹어버리잖아. 여전히 안재는 엉뚱한 데서 나사가 풀려있네. 옛날이랑 다르지 않아. 맞아! 다르거나 하지 않아. 우와! 멋지다! 좋아. 준비는 완벽해. 아!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꿨는데 알아보겠어? 응! 정말 귀여워! 마음이 든다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재 웃어줬어.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안재는 안에서 편히 있어. 그렇게 할까? 고마워, 벨. 아름다운 건 월요일의 아이, 품이 있는 건 화요일의 아이, 울먹이는 건 수요일의 아이, 여행을 떠나는 건 목요일의 아이, 금방 반하는 건 금요일의 아이, 고생하는 건 토요일의 아이, 귀엽고 명랑하고 마음씨가 고운 건 쉬는 날에 태어난 아이. 매드님께서 50개 50개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승부야. 안재, 신시야. 깍. 까마귀가 헤매다가 들어온 건가? 깍, 깍. 솔로몬 그란디, 월요일에 태어났다. 화요일에 세례를 받고, 수요일에 신부를 맞이하고, 목요일에 병에 걸렸다. 금요일에 병이 악화되었으며, 토요일에 죽었다. 일요일에 땅에는 묻혀 솔로몬 그란디는 한 생을 끝맺는다. 이거 안재 글씨야. 어라? 문이 고장난 건가? 어? 안재다. 벨! 이 가구들 정말로 멋지네. 그런가? 안재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야. 열심히 만들었던 침대는 왠지 엄청 더러워진 것 같지만. 응, 고마워. 저쪽의 성도 정말 귀여워. 성? 성 같은 게 있었던가? 뭐, 안재가 그렇게 말한다면. 동화라던가 그런 책들이 놓여있네. 이거 제대로 씻고 나서 쓰는 게 좋겠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어? 못 본 걸로 진짜. 여기는 제대로 열리려나? 응, 괜찮은 것 같네. 사다리도 얼마 전에 새 걸로 매달아 놓았고,
이걸로 출입에 지장은 없겠네. 있잖아 벨, 왠지 그립지 않아? 이 집 말이야? 신기한 집이지? 어른들한테는 절대로 들키지 않는 집이니까 옛날에는 자주 숨으러 왔었는데. 아빠한테 혼났을 때라던가 자주 왔었지. 우리들도 더 이상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어린애라는 걸까?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찾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네. 맞다, 벨. 어? 어? 아직 밥 안 먹었지? 그랬었지. 그럼 이걸로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괜찮아? 내가 만든 도넛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던 거잖아. 안지가 기뻐할 것 같아서 한 개 가져왔어. 사실은 제대로 오늘의 준비도 해오고 싶었지만. 벨의 목숨? 나는 배부르니까 딱히. 자, 절반. 어, 괜찮아? 당연하잖아. 원래 벨이 가져온 거니까. 왠지 꼴사납네. 벨은 그래도 괜찮아. 그럼 오늘은 이만 느긋하게 쉬자. 잘 자, 벨. 잘 자, 안재. 자, 그럼 안재는 자고 있으려나? 이 틈에 뭐 하는 거지? 밖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안재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창문이랑 문, 나갈 수 없게 막아두자. 어디로 가야 할까나? 이것도 빵 부스러기네. 아까랑 똑같이. 이군. 우리 집은 사냥꾼 집안이나. 하지만 평범한 사냥꾼과는 조금 다르다. 다른 점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냥꾼보다도 상당히 유서 깊은 집안이라는 점. 아무래도 우리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옛날부터 다른 사냥꾼이나 다른 마을 주민보다도 부자라는 점. 마을 제일의 부자는 촌장이다. 하지만 그것과 동등하게 겨룰 정도로 이 마을에서 우리 집은 지위가 높다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냥감이 짐승뿐만은 아니라는 점. 흡혈귀.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흡혈귀 전설이 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 주민들을 죽인 뒤에 마을의 인간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동료로 삼아서 데리고 떠나버렸다. 우리 집은 그런 무서운 흡혈귀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사냥꾼, 뱀파이어 헌터의 가게이다. 우리 일족은 겉보기에는 서적에 쓰여있는 흡혈귀의 특징과 조금 일치한다. 왜냐면 우리 선조는 흡혈귀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단피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피르에게는 흡혈귀를 쓰러뜨리기 위한 특수한 힘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피를 이어받은 우리 일족은 전통적으로 뱀파이어 헌터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으로 의식은 종료한다. 베르트! 오늘부터 너도 견습 사냥꾼이다. 그 나이프를 늘 몸에 쥐고 명예의 사냥꾼이 되었다는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이제부터 훈련에 힘을 쓰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살이 되던 때 나는 전통 행사에 의해서 9대째 견습 뱀파이어 헌터로서의 칭호를 받았다.
알겠나? 총의 기본은 한 점을 똑바로 보고 쏜다.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총을 맞추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칭호를 받으면 무언가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뱀파이어 헌터는 모두의 동경의 대상이다. 강하고 멋지고 마을을 지키는 명예의 사냥꾼. 그러나 에렌트, 누냐 어제 훈련은? 뭐야? 분명히 그닥 잘하진 못했지만 나는 다른 애들보다는 잘했잖아!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11살 때엔 이미 마을 어른들보다 다리가 빨랐었지. 나는 13살 때 그 훈련에서 백발 백중이었다. 그런데 너는 10발 중에 2발인가? 뭐냐 그 꼴은? 차, 하지만 다른 애들은 스치지도 못했어. 맞춘 것만으로도 충분! 에르트, 너는 사냥꾼으로서의 칭호를 받은 것만으로 강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알겠나? 칭호를 받다고 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정말로 강해지기 위해선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베런트, 지금의 너로서 제대로 된 사냥꾼은 절대로 될 수 없어. 너는 약해. 저기 베런트님, 이거 곡물이에요. 이거 나한테? 어째서? 그건 베런트가 명예 사냥꾼이기 때문이야. 명예 사냥꾼? 늑대 무서워. 괜찮아, 여기 있는 사냥꾼이 마을을 지켜줄 테니까. 사냥꾼은 강한 거지? 베런트님, 써니 언니의 원수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베런트님, 잘 부탁하는 거야! 베런트님! 무슨... 모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내가 늑대한테서 마을을 지킨다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그런 거 무리인 게 당연하잖아. 같은 나이의 여자애조차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도 안지가 지켜주고 있는데, 결국 나는 그때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리 명예 칭호를 받아도, 주위의 모두가 기대를 해도, 이래선 나는 스스로를 납득할 수 없어! 변하고 싶어. 모두가 기대하는 눈으로 지켜봐도 당당하게 가슴을 펼 수 있도록, 이런 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나를 좋아할 수 있을 텐데. 저기 안재,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베른, 강해지고 싶어? 응. 그렇네. 베른 기억 안 나? 베른 어머니가 말해주셨는데. 정말로 강한 사람이란 것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자신이 찾아내는 것이 가증한 사람이래. 그렇게 자신과 자신이 고른 길을 마지막까지 믿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래. 가증 가능? 나아갈 길을 마지막까지 믿는 것인가? 오라? 안 열리잖아. 무슨 일이야 안재? 문이 열리지 않아. 잠깐만 비켜봐. 창문도? 그럴 수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우리가 자는 틈에? 어쩌지? 이대로 나갈 수 없어. 어? 벨, 방금 뭐라고 말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안재, 왜 그래? 어? 뭐야, 당신. 잘 모르겠지만 뭔가 초조해지는 말투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까? 잠깐이라면 괜찮아. 잠깐, 안재!
무슨 일이야? 종을 주었다. 문 손잡이가 빠져있어. 신샤! 무슨 일이야? 저기 배 신샤가. 신샤? 리가 그럴 리가. 어째서 신샤가 있는 거야? 그 녀석은 이미 죽었었잖아. 어째서 갑자기 신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안재는 신샤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째서 신샤가 이런 일이. 신샤는 안재에게 있어서 신샤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때의 일 안재는 잊어버린 걸까? 슬슬 식재를 가져와야 해. 어제는 안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다지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고. 식재라. 마녀 사냥에 대한 고찰과 연구라는 제목에 너덜너덜해진 메모가 떨어져 있다. 뭔가 이상하네 이거. 그렇게 낡아 보이진 않는데. 에? 종이가 찢어져 버렸어. 어쩌지? 원래 찢어져 있던데? 마녀는 인간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 비밀의 집을 만들고 그 비밀이 집이 마녀를 증오하는 자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꿈을 꾸는 자만 올 수 있도록 마법을 걸었다. 가보자. 아, 그렇구나. 신시아가 봤다는 게 여거구나. 우물이구나. 이우물이구나. 앨리스 키텔라의 비밀의 집. 가볼까? 아, 꽃을 밟을 수 없나 보네. 응, 뭐야? 아, 저거! 뭔데? 볼집 있네? 위험해라. 볼집이구나. 우와! 곰이 있어! 어쩌지? 저러면 지나갈 수 없는데. 2층으론 쓰러뜨리는 건 힘들 테고. 벌집을 때려가지고 하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 아, 저거 벌집이다. 그래, 저 벌집을 미끼로 삼으면. 하지만 이대로 다가가는 건 위험하겠지.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좋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겠어. 한 점을 똑바로 보고. 좋아, 맞았어. 좋아, 이 틈에. 뒤를 노리는 거야. 야, 여기 일본어. 번역이 아직 안 됐군요.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